예전 시간에 우리 객체의 사례로서 메스라고 하는 객체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도 메스와 같은 객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객체를 만듭니다. 근데 이 객체의 이름은 메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mymess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py, 파이잖아요. 저 파이를 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pi라고 하고 땡땡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3.14 뭐뭐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뭐 이미 있는 거 씁시다. mess.py.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랜덤, 요거는 뭐예요? 형태를 봤을 때 함수죠. 여러분, 이 함수가 객체에 속해서 어떤 객체라는 것을 포함해서 함수를 표현할 때는 함수라는 말 대신에 메소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딱 함수만 놓고 얘기할 때는 그냥 function이라고 하지만 걔가 객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메소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함수라고 하면 될걸. 아무튼 메소드라고 하면 함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저는 랜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랜덤이라고 하는 저 값의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얘를 함수로 지정하는 거예요. function 이렇게. 그러면 이 랜덤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있는 저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return 값을 주면 되는데 랜덤 값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만드는 게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랜덤을 뱉어낼 건데 여기에 제가 쓴 요거 여기 있는 코드는 제가 알아서 짠 코드라고 생각하세요. 예. 자. 그리고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거 뭐라고 할까요? bell 그리고 return mass global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my console log my mass.py 해볼까요? 노드 빌트인 JS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와, 되게 역사적인 순간 아닌가요? 나도 객체를 통해서 서로 연관된 변수와 함수를 정리정돈 해본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랜덤 그럼 뭐 이렇게 잘 동작하고요. 동작 안 할 리가 없죠. 이것도 카피해서 이번에는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취지의 다른 말로는 서로 연관된 변수와 함수들을 이렇게 객체라고 하는 것으로 그룹핑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활용되는 실용적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객체를 안 썼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써도 틀린 거 아니에요. 예, 안 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덜 세련되고 좀 불편할 뿐입니다. 볼까요? 안 한다, 안 쓴다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underbar pi는 이렇게 이름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이는 걸 통해서
이름이 충돌하는 걸 방지하는 거죠. 왜요? 그냥 PI라고 하게 되면 PI라고 하는 우리가 짠 코드가 1억 줄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PI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우리의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동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현격히 낮추기 위해서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접두사 같은 걸 쓰면 중복될 확률이 많이 낮아지는 거죠. 또 function myMass underbar random return 어떻게 해요? myMass.random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myMass underbar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디렉토리가 없거나 디렉토리를 배우기 싫은 상황이라면 파일이 1억 개 있을 때 아마 그 파일 이름 앞에 접두사를 붙여서 충돌을 해결하실 겁니다. 하지만 디렉토리란 걸 배우면 여러분은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 안에 서로 연관된 파일들을 몰아넣는 걸 통해서 잘 정리정돈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라고 하는 저 수납상자에 관련된 PI, 랜덤, 플러와 같은 수학과 관련된 변수와 함수를 그룹핑하고 있다 라는 것을 공감하신다면 여기까지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